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가을에 땅속의 보약이라고 말하는 토란이 있습니다. 영양가도 많고 당뇨에도 좋고 효능을 찾아보면은 엄청 토란이 좋다고 그럽니다. 토란은 줄기도 껍질 벗겨서 말렸다가 토란 줄기나물 해 먹으면은 엄청도 맛있어요. 그리고 토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토란이로 국 끓여도 맛있고 그렇답니다. 이 토란을 제일 잘 보관하는 방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랜 동안 토란을 심어오다 보니 토란 보관할 때 스티로폼에 넣어가지고 보일러실에다가 넣고 보관할 때가 항상 그랬는데 작년서부터는 제가 비닐하우스에 땅속에다가 이렇게 실랑이 땅속에다가 이 구근을 캐면은 엄청 큰 구근이 있어요. 이게 한 머리통만한 구근 있는데 이걸 버리지 않고 이 땅속에다가 묻었어요. 이 언구균. 그런데 엄청 큰데 이 실랑이 땅속에다가 이 하우스 안에 땅속에다가 묻더라고요. 묻고 나서 이 부직포가 있는데 이거 부직포 고랑에 풀나지 말라고 하는 부직포가 있는데 그 부직포로다가 덮어놔줬어요. 아주 추운 겨울에도 이 땅속에서 얼지 않고 잘 있네요. 지금 이렇게 구근을 심으려고 캐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이렇게 이만해요. 이게 구근 엄청 크죠? 이거를 제가 인삼 캐는 산삼 캐는 도구로다가 땅속을 이렇게 캐가지고 지금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더니 썩지도 않고 참잘 보관하고 있고 싹이 토란 싹이 이렇게 잘 텄어요. 그래서 심을 때 텃밭에 심을 때 이렇게 싹이 보이게 심으면 된답니다. 이 토란 하나에서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은 토란이 거의 한 많이 캘 때는 20개, 30개 정도가 토란 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을 때 자꾸 이제 토란을 심고 나서 북을 흙을 북돋아지면서 가을에 그렇게 꼭 이파리는 우산처럼 우산 열매처럼 그렇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고 그런데 심으면은 더잘 되는 거 이거 봐봐요. 이제 심으러 갈 건데요. 이렇게 텃밭에다가 토란 심기 올해도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지인들과 많이 나눠 먹고 그럴 거예요. 여기 엄청도 많아요. 개수로는 이거가 마늘 그런 것처럼 한 개를 심으면은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은 쪽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한 개에서 보통 20개, 30개씩 그렇게 토란이 나온답니다. 날씨도 좋고 요즘 시골에는 텃밭 농사가 시작돼가지고 꽃도 예쁘게 피었어요. 바오세미 농원에는 지금 한참 완전 꽃잔치입니다. 철쭉서부터 영산홍서부터 완전히 예쁘게 피었어요. 보세요. 실록의 계절 이제 5월은 장미의 계절이고 이렇게 예쁘게 꽃이 핀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답니다. 여기 바오세미 농원은 제가 이름 부르기를 작은 성모성지라고 불러요. 이렇게 꽃 구경을 실컷 하면서 예쁜 꽃들을 많이 심어놨더니 예쁘지 않나요? 저는 우리 시골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이제 우산나무라 그래가지고 실랑이 이렇게 작품이에요.
낫 달맞이 꽃서부터 분홍 달맞이 꽃서부터 붓꽃 아이리스서부터 요즘 꽃잔치는 집에서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딱 해갖고 온갖 산새들이 지저귀면서 지저귀는 가오세미 농원 시골집 너무나 좋아요. 이 토란을 어디다가 심을 거냐면요, 여기는 가다 보면 박태기 꽃서부터 명자나무 꽃서부터 와 토란은 이 우밭에다가 심을 거예요. 집이 우밭에다가 심을 건데 우밭 올라가면서 명이나무 명자나무서부터 쭉 있고 꽃이 예쁘게 예쁘게 꽃피는, 그리고 이쪽은 에키네시아를 쫙 심어놨어요. 매발톱하고 요즘에는 이제 매발톱 꽃도 피기 시작했고요. 이쪽에는 해당화서부터 꽃나무 야생 꽃나무를 쫙 심어놨고요. 이쪽에 보리수나무서부터 전구지서부터 텃밭에다가 많이 심어놨답니다. 자객도 쑥쑥 자라고 피드득 참나물도 쑥쑥 자라고 와 새들이 합창으로 노래를 부르네요. 이쪽에는 달래예요. 키위처럼 꽃도 예쁘답니다. 이 달래는 꽃도 엄청 예뻐요. 달래꽃은 보면은 꽃이 요렇게 달래꽃은 요렇답니다. 요게 달래꽃이에요. 예쁘지 않나요 달래꽃? 넝쿨이요 완전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뭐 넝쿨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토라는 제가 이곳에다 요쪽에다 심을 건데요, 요쪽에는 이제 머이서부터 참나물 피드득서부터 피드득은 요거예요. 피드득 참나물 저희 이 텃밭에 쫙 깔려 있답니다. 그리고 머이는 이거고요. 머이도 또 쫙 깔려 있답니다. 여기는 이제 노지 고추 심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노지 고추 심는 자리. 이제 5월달 되면 심을 거고요. 여기 시금치는 캐야지 돼. 뽑아야지 되는데 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 제가 퇴비 걸음을 내줬거든요. 요 자리에 토란을 심을 거예요. 쭉 먼저 숙성된 퇴비를 쫙 뿌려줬어요. 여기에 토란을 심는 자리 하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여기가 바오세미 농원이고요. 토란이 이제 이쪽에 앞에는 이제 고추 노지 고추 심고 뒤에 이쪽으로는 토란을 심을 거랍니다. 벌써 7분 영상으로 돌아갔네. 이쪽에는 제가 매발톱도 많이 심어놨고요. 할미꽃도 많이 심어놨고요. 정원가꾸기 야생화 키우기 도전한 지 40년 만에 성공이랍니다. 명자나무꽃 보세요. 명자나무꽃 예쁘지 않나요? 와 예쁘죠? 한 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 명자꽃 예쁘다고 제가 자랑하면서 이쪽으로 와볼까요? 여기는 이제 아이를 붓꽃서부터 뭐 흰철쭉서부터 그리고 보리서 새들이 합창이로 노래를 부르네. 여기는 이제 이거는 보리수나무예요. 보리수 여름에 빨간 열매로다가 다닥다닥 부르는 보리수가 효능이 엄청 좋아가지고 제가 보리수는 빨갛게 열리면 따가지고 액기스도 담그고 보리수 차도 만들고 그런답니다. 보리수 꽃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었어요. 이게 이제 작품으로 해놓는 보리수나무이기 때문에 전지해주고 전장해주고 그러면서 나무를 키우는 거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나 예쁘게 다 신랑 작품이에요. 꿀벌들이 모여들기 시작이네요. 꿀벌들이 여기는 이제 전구지 있고요. 겨울을 보낸 전구지는 싹싹 오려가지고 부침개도 부쳐먹고 나물도 전구지 나물도 해먹고 무쳐서 먹고 그러면 맛있답니다. 이제 병꽃나무도 이제 꽃 피려고 폼을 잡고요.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이쪽으로 가면은 할미꽃 동산이 있어요. 쫙 집 위에. 이쪽에 머이랑 방풍나물이랑 방풍나물도
천 줄이 있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에는 야생화 꽃이랑 먹는 쌈, 채소 이런 거랑 없는 거 없이 다 심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요거는 참나물 피드드, 이쪽은 방풍나물, 방풍나물 풍에 좋다는 방풍나물, 그리고 이쪽에는 언추리서부터 두릅서부터, 두릅도 언두릅 따면은 겨지순에서, 곁순에서 이렇게 두릅이 계속해서 딴답니다. 그리고 매화꽃도 꽃들도 예뻐가지고 흰색으로, 분홍색으로, 노랑색으로, 이쪽에는 이제 고사리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고사리 동산이에요. 머이랑 고사리랑 함께 있는 고사리 동산. 고사리는 이런 곳에서 참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매화꽃이에요. 흰색으로. 분홍색도 이쁘고 흰색도 이쁘고 그런답니다. 여기에 쫙 요거는 이제 언추리서부터, 이거는 다 있는 건 언추리. 이쪽으로 쫙 내려와 볼까요?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취나물서부터 곰취서부터 꽃들도 예쁘죠. 여기가 할미꽃 동산으로 왔어요. 여기가 지부위가 다 할미꽃 동산인데요. 할미꽃은 제가 이쪽 저쪽에다가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쪽에도 할미꽃, 저쪽에도 할미꽃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금낭아 구경하세요. 요거는 금낭아 꽃이에요. 예쁘죠? 금낭아 꽃. 그리고 이쪽에는 할미꽃. 할미꽃을 바오세미 농원 하면은 시골집 바오세미 농원 하면 할미꽃 많은 집 모종 키우기 해가지고 성공을 했답니다. 제가 그저 예전에 이 할미꽃 모종을 씨앗 뿌려가지고 한 2,000개에서 3,000개 많이 해놓을 때는 한 4,000개까지 해놓고 그랬었어요. 은근히 자꾸만 해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할미꽃 모종 한 2,500개 정도 심어놓은 곳인데요. 이렇게나 동강 할미꽃도 심어놓고 이제 시루다가 반신 하얀색, 노란색, 보라색, 붉은색, 토장 할미꽃서부터 쭉 이곳이 할미꽃 동산이에요. 할미꽃 동산이 바로 지부이고, 저기에 이쁘지 않나요? 노란 항철죽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 할미꽃 동산은 2,500개라 그랬지만은 이게 하나를 모종 하나를 심어 놓으면은 한 6년 정도 되면 모종 한 개에서 이 꽃대가 거의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한 꽃대가 15개에서 30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뿌리였었는데 한 뿌리에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나 된답니다. 할미꽃 동산. 꽃들이 피기 시작하니까 너무 예뻐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찍을 게 많아갖고 15분 영상으로 찍고 있답니다. 우리 텃밭도 구경하면서, 아래는 저온저장고, 옆에는 텃밭이에요. 온갖 꽃 제가 다 심어놨어요. 예쁘지 않나요? 여기 할미꽃 보면서, 할미꽃 포트에, 9cm 포트에 담아가지고 할미꽃 2,000원씩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가져가시더라고요. 택배는 안 보내드린다고 제가 그랬죠. 벌써 14분이 지났네. 할미꽃 씨앗이로다. 할미꽃 씨앗은 이게 토종 할미꽃인데 씨앗이로 변신할 때도 예뻐요. 이제 요 씨앗이 이렇게 고개 숙였다가요, 씨앗이로 연글면서 고개를 반짝 들어요. 하늘로 쳐다봐가지고. 그러면서 그 놓치는 시기가 있는데 놓치지 말고 할미꽃 씨앗 받을 때는 잘 받으면 되고, 할미꽃은 또 묵으면은 안 나요. 바로 할미꽃 씨앗을 받아가지고 바로 복토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할미꽃 씨앗 예쁘죠? 벌써 15분 영상으로 다 되어가지고 제가
바오세미 농원의 꽃들 구경시켜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바오세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영상 끝! 15분. 할머니 거 예쁘죠?